왜? 그거를 퇴치하려면 어떻게 끄집어내야 돼요? 끄집어내면 어떻게 다른 데 날아가면 어떻게 해요? 걔네들이 다시 들어와. 빙의와 에고 애들. 빙의 애들이. 다시 그, 저기, 그, 그, 저기, 그, 의뢰인, 그, 저기, 몸으로 다시 들어가. 그럼 얘네들 못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에고나 빙의는. 얘를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 몸으로 끌어들여서 여기다 가둬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테마사 몸 자체가 어떻게 감옥이에요. 얘네들을 안 가뒀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해요? 빙의가 떠돌다가 어떻게 해요? 원래 있던 의뢰인한테 또 들어가요. 얘네들 죽이고 죽이거나 쫓아낼 수 있어. 근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테마가 15년 가면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떠돌다가 다시 와.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 그럼 얘네들이 그 짓을 못하기를 하면 방법은 하나예요. 얘네들 가둬야 돼. 어디다 가둬야 돼? 얘네들은 3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세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몸에다 가둬야 돼. 어디다? 퇴마사 몸에다 가둬야 돼. 근데 본인도 그거를 몰라요. 왜? 그런 걸 몰라. 그냥 이렇게 해야 어떻게 해요? 뭐 빙이나 이 중급 악령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번잡을 하지 않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퇴마사가 나중에 처음에 한두 개 빙의 애군 들어오면 괜찮은데 이제 100개 이상의 빙의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 감당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거나 병신이 되거나 아니면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미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카톨릭 쪽에서는 하급 그 저기 악령을 다루는 신부님이 어떻게 중급 악령으로 넘어가다 대부분 죽어요. 미치거나. 자, 원리가 이거예요. 이게 중급 악령이에요. 그래서 하급 악령만 다루는 저기 그 귀신이나 정령 다루는 그 저기 테마 스님들 어떻게 딱 그것만 다루. 이렇게 딱 보면 이게 내가 다룰 수 없는 중급 악령인 걸 알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카톨릭은 기본적으로 교황청에서 그걸 다 관리해요. 그럼 교황청에다 보고를 해요. 이게 중급 악령이 나타났다. 그럼 교황청에는 어떻게 중급 악령을 퇴치하는 퇴마사들이 있어요. 그럼 그 퇴마사들이 어떻게 해요?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갖다 퇴치를 해요. 그럼 상급 악령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이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풀어갈까요? 자, 여기서 이제 제 강의를 계속 들었으면 이해가 금방 와요. 자, 이게 카톨릭에서 어떻게 해요? 상급 악령을 다루는 데 있어요. 자, 상급 악령을 다루는 사람은 카톨릭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은 있을 거예요, 아마. 제 강의를 들어서. 그게 어떻게 해요? 예전에 제 강의를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카톨릭에서 어떻게 상급 악령을 다루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자, 상급 악령이 누구냐? 천신들이에요. 외계인. 외계인들이 번잡하면 어떻게 해요? 그 상급 악령이에요. 근데 이 양반들은 몰라. 자, 그냥 이게 하늘에 있는 영이라고만 알아. 그게 악령인 것 같기도 하고, 천사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성경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악마, 하늘에 있는 악령인 것 같기도 하고, 천사인 것도 같아. 애매모호해. 그걸 뭐예요? 상급영이라고. 근데 얘네들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해를 가해. 근데 정확히 따지면 해를 가하는 것 수도 있고, 어떻게 심판을 해요? 자기 보통 열두 종족이 있다. 열두 종족에서 어떻게 해요? 그 계약을 위반하면 어떻게 해요? 천신들이 어떻게 심판을 때려요, 그 사람한테. 그죠? 죄가 있으니까 천신계에서 심판을 때려요. 어떤 식으로 사람을 미치게 하든지 병신이 말든지 이게 빙의가 되게 하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어떻게 저기 피부병이 걸리든지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해요. 계약을 어떻게 해요? 저기 이 학에 있는 저기 그 신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심판하기 위해서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럼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와요? 근데 처음에 이게 중급 악령인 줄 알고 왔어. 근데 어떻게 해요? 상급 악령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두드려서 가요. 상급 악령 건드렸다가 끝이 좋은 다 죽어요. 중급 악령을 다루는 신부님들이.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 상급 악령을 만나면 무조건 그냥 어떻게 해요? 포기를 해. 상급 악령 건드려가지고 그거를 잘된 경우가 없어. 다 저기 죽거나 그 테마사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거나 병신이 되거나 미쳐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상급 악령이 걸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냥 포기를 해요. 네. 예전에는 카톨릭에서 어떻게 상급 악령을 다루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면 동양에는 있나요? 동양에는 많아요. 상급 많이 다른 사람. 보통 스님들이 많이 다녀요. 자, 상급 망령은 어떻게냐? 천신계에서 관직이 겁나 높은 사람들이 그게 가능해. 자, 천신계에서 신으로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관직이 겁나 높아. 왕급이나 여왕급들이 아니라 관직이 겁나 높아. 관직이 높은 사람들이 내려와. 그럼 이 양반들 어떻게 해요? 서양이면 카톨릭 쪽으로나 이렇게 가고, 동양이면 어떻게 보통 불교 쪽으로 가. 그러면 천신계에서 굉장히 관직이 높은 사람들이 나중에 수행을 해가지고 이게 백회가 열리고 하면 어떻게냐? 천신들하고 소통이 돼요. 그럼 어떻게 천신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서양에는 그게 돼요. 동양에는. 그럼 어떻게 해요? 상급 악령은 어떻게 동양에서 어떻게 해요? 이런 좀 도력이 강한 스님들이에요. 정확히 따지면 도력이 강한 게 아니라 천신계에 있을 때 어떻게 관직이 겁나 높은 양반. 자, 여기 하계에 관직이 높은 양반이 하계에 내려왔을 때 뭐예요? 뭔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하계를 갖다가. 그럼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도를 닦고 불교를 통해서 대부분 도를 닦아. 도를 닦고 백해가 터지고 천신계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요. 그럼 천신계의 의뢰에 의뢰해서 어떻게 해요? 이게 면접을 보러 다녀요, 쉽게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천신계에서 계약 위반으로 해가지고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걸 마치 카텔북에 따르자면 상금령으로 영에 씌었다고, 상금령.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갖다 해결하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 해요? 6차원 고정. 9차원 존재나요? 9차원 존재도 가긴 하는데, 9차원 존재가 천년에 한번 내려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귀하죠. 대부분 이런 일은 누가 하냐? 천신계 2차원 존재 중에서 어떻게 해요? 의식 수준이 높으면서 어떻게 해요? 계급이 겁나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 보통 내려와서 그걸 해. 그래야 어떻게 해요? 천신계하고 이제 소통했을 때 이게 먹혀요. 똑같은 6차원 존재는 어떻게 해요? 제일 낮은 급 애들이 내려오잖아요. 천신계에서 어떻게 그 얘기를 할 때 먹히진 않아요. 근데 이유는 간단해요. 굉장히 쉽죠. 하급 악령, 중급 악령, 상급 악령으로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6차원 존재에서 이게 천신계에서 굉장히 관직이 높은 사람이 대행해서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저기 예를 들어 불교로 수도를 하고 이제 만행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옛날 삼정법사 나오는 비슷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귀신에 쉬운 애들이 있어요. 귀신, 처음에 귀신 되게, 귀신부터 해. 학금령 귀신들부터 제도하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급령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이제 에고 빙의들을 제도하고. 마지막이 뭐예요? 상급령이 천신들을 제도하는 이제 그 능력을 써요. 이제 6차원의 고위 관직이 높은 양반 내려오면 그까지 쓸 수가 있어요. 자, 이 단계를 이제 밟으면서 가야 돼. 왜? 이 단계로 왜 밟냐? 위로 올라갈수록 어려워요. 잘못하면 본인이 죽어가 건드립니다. 장원 씨는 하나요? 저는 통달을 하고, 또 예전에 다 통달을 했어요. 그거 하다가 저 뒤지는 줄 알았어요. 그 이상을 저는 통달을 했어요. 참고적으로. 자, 왜 이거를 가르쳐 드리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청사라는 영화를 보면, 어떻게 해요? 제가 청사라, 아니, 백상과 이 청사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자, 하지만 저의 어떻게 하급령, 중급령, 상급령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청사라는 영화가 단방에 어떻게 해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청사, 백사 영화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이 청사와 백사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강의를 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직접 통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한번 저게 뭐냐 이게 테마사 관점에서부터 하급령, 중급령, 상급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자, 이거.
보였지? 아, 목도리. 헛게 보이네, 안 보이네, 자꾸 헛것이 보여요. 아, 누가 자꾸 내 저기 정신을, 이게 안면을 헛것을 보이게끔 하나 봐요. 어, 그런 능력자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 가서 헛것을 봐요. 어, 그런 능력자들이 저를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어, 저기, 염수를 걸어요. 그걸 염술이라고 하죠? 염술을 걸어요, 그거를.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막 카메라가 옆에 있는데 카메라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내 눈에. 어, 그런 염수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어, 그런 애들 조심해야 돼요. 가끔가다 제가 헛것을 봐요. 제가 이게 제 영상을 찍을 거예요. 제 헛것을 보면 여기 있는데 뭐가 지금 있는 것처럼 어, 이렇게 잡는데 오 이상하다 하는 걸 영상을 제가 찍어서 이제 올릴 거야. 제 헛것을 보는 거예요. 어, 헛것을 보는 걸 어떻게냐? 어. 자, 헛것을 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에고가 올리는 경우도 있고 천신들이 어떻게 헛것을 보게끔 이걸 VR